언니 카고 바지 입은 거 되게 예쁘던데? 새롭지? 어. 아니야. 새롭진 않지. 새롭진 않지. 옛날에 입었으니까. 옛날에 맨날 입었잖아. 근데 이거 쫑통이. 카고 바지 진짜 사랑했었는데 유행 지나서 너무 아쉬웠었는데 다시 와서 너무 기뻐. 아 웃겨. 그런 건 좀 심심하지. 유행은 선도하던 내가. 그러니까. 무슨 유행이 필요하겠어? 없어. 유행도 의미가 없어. 저기가 정류장인가 보다. 파란색 기둥이 있는데. 지금 버스 올까 봐 되게 불안한 거 알지? 이쪽으로 올 거 아니야 어차피. 금방 올 거 같아. 저 장미지 저거. 빨간 거. 옛날에 집집마다 장미를 진짜 많이 키웠어. 감장이. 주택 사는 사람들은 그지? 나는 이런 주택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잖아. 희한하다. 난 주택에서만 살았는데. 그러니까. 주택인데 어떤 주택이 정말 저런 주택이면은 1층엔 주인이 살고 저 위에 있지. 문 하나 있는. 저런 데 우리 가족이 살았어. 주인집에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셋으로 살면 또 옆문이나 있지. 뒷문이 따로 있어. 그래서 옛날에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들이 집을 데려다주면 정문 앞에서 잘 가. 알지? 힙합 바지 입고서 먼저 가, 나 들어가면 돼, 가. 가는 거 보고, 응. 그지? 그 집에 살 때 팬들도 많이 와 있었어. 그 집에 오래 살았거든. 언니 데뷔하고서도 그렇게 오래 살았어? 데뷔하고 나서도 그 집에서 1년인가 2년 살았어. 우리 맨날 거기 지나갔던데? 언니 태우러 왔던데? 그래. 거기가 언니가 그러면 내가 지금 한 건데? 뭐가 지금 뭐라? 언니가 거기 집 전체가 언니네 집인 줄 알았는데. 너한테도 내가 가라고 그랬니? 아이고. 아니, 얘들아, 가. 나 들어가면 돼. 한 번도 언니가 저기서. 못 봤어? 제대로, 그러니까, 그 생각 못 그렇게 했어. 관심이 없었던 거야. 저 언니가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본 적이 없는 거지. 아, 진짜 웃기다. 그러고 지금한 사실이야. 지금한 사실이 맞네. 맞네. 너무도 맞네. 맞네. 와. 왔다, 왔다. 왔다. 이거 세워야 되는 건 아니야? 세워. 리무진이잖아. 아, 미안해. 아, sorry. 아, 저번 버스인 것 같아. 안 잡아도 쓰거든, 요즘에는. 마음이 너무. 맞다. 기성 터미널. 천 원 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간에 안 나와. 버스 되게 오랜만에 타보니까 제주도에서 가끔 그 육아하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버스 타고 다닐 때 있거든. 예쁘겠다 이렇게 시골 풍경 보면서. 나는 시골에서 버스 탄 거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 아니야? 처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집도 되게 귀엽다. 나는 그 미국 살 때도 그게 되게 좋았어. 그냥 혼자 그냥 전철 타고 다니는 그런 게 되게 재밌어. 너무 재밌는 거야. 나도 외국 가면 그냥 걷고 카페에 혼자 앉아서 여유하고 이게 진짜 좋더라고. 좋다. 너무 좋다. 내가 같이 진짜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그러니까. 진짜 좋을 것 같아. 애들이랑 별로 기억이 많이 없을 것 같아. 어떡해. 그치? 우리가 왜냐면 아침에 뭘 되게 많이 하잖아. 사실. 이번 정거장 기상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그래? 오늘도 정리 울진 지역에서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 정거장이야? 인사도 해주네. 그런가 보네. 여기가 적었네. 종착역. 사랑해 종착역. 완전 옛날스러워. 봐봐. 그러네. 사진이 진짜 찍었으면 되게 좋았겠다. 그러니까. 언니 걸로. 진짜. 아깝네. 좀 아깝다, 저거. 무거워도 갖고 다녀야 돼. 우리 넷의 추억. 완전 옛날 그 시기잖아. 지금에. 근데 이거 찍어봤자 우리 둘만의 추억 아니겠니? 신기하던데. 난 세스트장 같아. 그래, 난 제주도를 가는 데가 많은데.
저런 치킨도 한번 배달해서 먹고 싶다. 그림 같지 않아? 어. 진짜 오랜만이야. 다방 가야지. 느낌 있잖아. 그럼 느낌 다방 가서 느낌 한번 내야 되겠다. 시간 남으면. 한 시간 안에 장을 못 보면 10시 차를 탈 수밖에 없으니까. 아, 그러네. 맞네. 빨리 끝나고 그래. 일찍 끝나면 먹자. 그래. 왜 이렇게 조용하지? 시장 주변이 원래 시끌시끌한데. 어? 나는 지금 시장이 이게 다야? 아니지? 되게 작다. 여기 진짜 작은 장터다. 저거 봐, 할머니 봐. This is brave, this is bruised, this is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Oh, 마늘 있다. 네. 미안하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지미채. 오빠가 지미채 진짜 좋아하는데. 찾아드려. 아, 지금 짐이 너무 많아서. 이거 소라 같은데? 안녕하세요. 마늘. 여기가 해산물이 많구나. 팔짱 좀 빼줄래? 나 이런 스타일 아니거든. 그거 봐, 지포. 완전. 아, 나 지포 먹고 싶어. 지포 사가면 안 돼, 우리? 구워 먹으면 안 돼? 지포는 구워 먹어도 되지. 아, 여기. 이거 낙지 살아있다. 이거 문어인가 보다. 엄청 크다. 우와, 문어다. 진짜 크지? 아, 나 이 콩가루 사고 싶었는데. 사고 싶었는데. 안 돼, 지금은 안 돼. 아이스크림에다가 아, 살짝. 콩가루가 아니라 미숫가루야, 그거는. 더 있는 거 아니지. 여기가 끝인구나. 진짜 작다. 진짜 나 이렇게 쬐끄만 시장 너 처음 본다. 귀엽다. 다지라고 없으니까 대체할 만한 거 사야 되겠다. 어, 그거다. 머루. 머구? 머구가 뭐지, 머구? 머위.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님. 양파랑 마늘. 여기 가방 가져왔어요. 응. 여기 가져왔어요. 가방 가져왔어요. 그 바지락 사야 되는데. 바지락 국물이랑 비슷한 맛 내려면 생선 뭐 사야 돼요, 어머니? 생선 끓이면 바지락 국물 같은 맛 나는 생선. 물러래. 물러? 몰라. 아, 몰라. 아, 죄송해요. 몰라. 난 물러라고. 나도 물러로 들었다, 처음에. 물러.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다.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바지락으로 해야지 맛있는데. 멸치 조금이랑 새우 조금 주세요. 우리가 두 가지 오지를 이 다음 볼까? 네. 네. 사. 많이 사지 마. 이거 사, 이거 사. 이거 사가도 되지? 고맙습니다. 배가 꼬르륵 끓는다. 다 마른 생선이잖아. 아, 그러네. 생물 생선은. 저런 생선 하나 넣으면 맛 확 살 것 같아. 진짜 이 생선 이름이 뭐예요? 가재미, 가재미. 가재미? 이거 회로 먹는 거예요? 네. 어. 그치. 흩널림이 엄청나지. 응. 아, 저 아니구나. 여기 걔 지금 살아오신 분들이야? 어, 지금 살아오신 분들 같은데. 또 회까지 쳐주시네요. 네. 맛있겠다. 볼 수 있어. 사장님, 나는 미쁜 쟤니까. 아, 주사님.
어머니 가자미 한 마리 그냥 사갈 수 있어요? 엄마 정말 그냥 가져가. 네네. 말라고. 좋습니다. 이거 가자미 이거 만 원에 주줄까 그러면? 네. 네네. 만 원 줘. 배가 있다. 저 못하지. 안 했으면 어. 그냥 좀 가면 얼마 안 돼. 하나 이거 이렇게 먹으라고. 아유, 고생 많았어. 저 비닐. 여기요.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에그치 잘라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어머니 포스에 밀렸어. 약간 주연이보다 세시더라고. 아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근데 굉장히 나쁜 남자스타일 끌리는 스타일이지, 어머니.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시장을 보고 가도 애들은 자고 있을 것 같아. 일어나서 오 집 나왔지. 시장 가서 집에서 온 거야? 가자미도 샀어. 파스타 할 거. 파스타. 아니야. 그냥 아점으로 조금만 응. 하고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이거 봐 진이야 잘 불었다. 불었어? 응. 나 그거 무슨 소박 끓여놓은 건 줄 알았어. 아, 그치 두꺼워서. 저게 왜 저기에 걸려 있었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아침부터 이건 아닌 것 같아. 거기. 야, 그거 진짜 아니야. 팔뚝은 아닌 것 같아. 먹고 내 거 튕기 묻게 그래. 못 끓일 거 아니야? 끓일 거야. 그래야 그 아침부터 그런 걸. 뭐라고 언니? 화장실 몇 번 썼어? 언니가 물 얼마나 담아? 반만. 반만이래. 고마워, 안 들렸었는데. 그치, 너 안 들렸을 것 같아. 물 도와드릴게요. 내가 먹을 거야, 계속? 아니야. 먹는다. 응. 아, 맞다. 달라 싶어 먹지 마. 유자야. 물 도와드릴까요, 셰프? 이거를 슬라이스 해주세요. 네. 얘네는 신선하다. 물. 안파 마늘 좀. 셰프. 응? 다 했어요. 그러면 이 그늘로 와서 유리야 응. 프라이팬에 한번 볶아줘. 예, 셰프. 유리야, 여기서 해주세요. 예, 셰프. 유리 오늘 난 셰프가 아니야. 예, 보조 셰프. 여기 앉아서 마늘 먼저 볶아야겠죠? 마늘 향을 올린 다음에. 무슨 용? 파스타 하는 거야? 응. 올리브오일 좀 많이 좀 많이 해준 거 아니야? 유리야 올리브오일 좀 더 많이 내래. 더 하래. 유리야 스피드. 스피드. 불을 좀만 줄이고. 진짜 불도 줄이고 불 너무 세. 짐작해. 눈 침착할 때. 더워. 유리야 어떻게든 되겠지 뭐. 그럼. 이걸로 해. 동요치 마라. 유리야 좀 비벼. 음식에 손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비벼봐. 탔잖아 벌써 넣었죠. 이 아이가 유리야 언니 이거 올리브 더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넣어. 한참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어. 수잔? 어? 동요치 말아요. 다 얘기하는 나한테만 그래. 나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랬어? 유리야 이거 고사리와 양파와 마늘밖에 안 들어가? 육수가 있어, 육수요. 아하. 맛있겠다. 이야, 맛있다고. 틀려줄까?
다이어트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되게 많이 먹는다. 나 양파는 좀. 우선 다 먹는 거 아니지? 나 엄청 하나씩 먹고 있어. 그건 약간 질기게 생겼는데? 되게 고소하다, 그거. 진짜 맛있어. 그 식감이 좋지? 어. 이야. 쫄기만 하면 맛있을 것 같아. 기다려봐, 야. 우와. 야, 이게 얼마? 기다려봐, 야. 우와. 덮어. 모래에 덮어. 모래에 덮어. 왜? 고사리 한 가닥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아? 이문율이 얼마나? 너 고사리 한 가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고. 내 아까운 고사리. 미안하구나. 뺏어 버려. 이곳이 무덤이구나. 야, 면 이만큼이면 되겠지? 너무 많아? 아니, 안 많아. 하나. 나 지금 본 거 있어가지고. 네. 좀 더 넣을까? 후추랑 소금은 좀 더 넣을까? 어. 소금 많이 넣을게요. 많이 넣어? 아니, 면이 들어가니까. 넣을 땐 소금 많이 먹어야 돼. 안 걸으면. 땀으로 막. 어, 그만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너네 중간이 없니? 화끈하게. 한번 사는 인생. 너 스타일이야. 뭐 아니면 둬야. 그런 말은 어디서 배운 거야? 아, 그만 너. 됐어. 면이 다 익었어. 아, 맛있겠다. 오묘한 맛이야. 일로 와봐, 지연아. 맛이 있다고 하기도 뭐하고 없다고 하기도 뭐한 맛. 그렇잖아. 있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또 없다고 하기도 뭐하고 뭐가 진한데? 맛이 있다고 하기도 뭐하고 뭘 감히 좀 더 쫄이면 약간 기뻐지지 않을까? 뭐든지 쫄이면 돼. 기다려보세요. 물이 너무 많아. 쫄아야 돼. 얘네가 어차피 안 익었으니까.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더 넣어야 돼. 야, 근데 왜 이렇게 허염을 거네? 빨간 걸 좀 뿌릴까? 그냥 아예 한국식으로 파를 좀 넣어줄까? 그래. 초록초록하게. 파 있어? 어. 그게 낫겠다. 파 줄게. 네. 바질 있어? 바질 있대, 지연아. 네. 예쁜데 맛은 더 없어질 거야. 그럴 것 같아. 이거 약간 안 어울려. 토마토. 제발. 제발. 나는 요리는 안 할래, 이제. 내 스타일 아니야.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아주 맛없진 않아. 근데 맛있진 않잖아. 그건 또 부정할 수 없는 현실. 파 더 빨리. 이렇게 회생이 되려나요? 나를 믿고 올리브유를 넣었어. 엉쳐서. 더 넣어봐. 지금 왕창 넣는데? 더 넣어도 맛있어. 너 내가 넣는 양 봤어? 응. 그럼 더 넣어. 내 요리를, 내 요리를. 어미를 어미라 하지 못하고.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는 이길동이야, 이길동.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거기 너무 뜨겁지 않아? 괜찮아? 옮긴가? 아, 옆으로 좀 옮기자. 그래. 들어가자. 됐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육수 많이 넣어서 맛있으니까.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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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맛있네. 맛있어, 언니. 배로. 얘네랑 너가 없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맛있어. 맛있어. 완전 맛있어. 고사리가 식감이 좋아. 맨날 고사를 짜면 보내줄게. 좋아. 나도 보내줘. 근데 미국까지. 어. 근데 따서 삶고 말리고 막 일이 많아. 그렇게 일주일을 했어, 오빠랑 둘이. 그렇게 일이 많아? 그렇게 하니까 말린 걸로 3kg가 나오는 거야. 고자. 마르면 확 줄이니까. 오일장에 갔다? 5kg에 3만 원.
의미가 없어. 아, 의미가 없네. 전문가에게 맡기는 걸로. 저거 과점이 아깝다. 살 발라먹어야 되는데. 회간 과점이. 완전 회였어. 그때 단백질을 좀 섭취할래? 그래. 발라버려. 갑자기 듣고 싶어? 발라버려라는 노래가 실제로 있는 거야? 그럼. 몰라? 네가 지금 그냥 한 게 아니야. 아이고 제이크의 얼마나 유명한 노래인데. 빰. 빰빠바밤빰. 저 발릴 때 그 BGM. 라이브로 불러줘요. 빰. 빰빠바밤빰. 발라버려 빰. 빰빠바밤빰. 다 발라버려 빰. 거기까지밖에 몰라. 뒤에가 쭉 있는데. 이거 살 진짜 맛있어. 그럴 것 같아. 그거 횟감이었어. 횟감이었어. 아,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여기 배달이요. 엄청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지. 정말 잘 먹었어. 아침부터 설거지가 아주 많구만. 우와, 여기는 왜 이렇게 추워? 야, 맞바람 불어. 별 덥진 않아. 차는 엄청 시원해. 추울 정도야, 그러니까. 여기 안은. 좋네. 오늘 날씨가 덥진 않은 것 같아. 유리야, 오늘 시장에서 사온 아주 신선한 식구야. 누가 아이스였죠, 손님들? 이랬을 거야. 아, 이제 아이스가 됐어. 아이스 커피. 이거 미지가 나. 아니야, 다 식었어. 됐어. 아, 좋다. 바닷바람이 좋고. 어, 시원해. 와. 어, 바닷바람 너무 좋다. 좋고.